안녕하세요. 네. 공소초등학교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벽면도 알록달록하게 색칠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창문 밖으로도 바다가 딱 보이는데. 맞아요. 평소에 근무하실 때 근무 만족도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기상청에서 공소초등학교를 방문을 하게 된 게 올해 6월 12일에 이제 아침에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이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그 상황이나 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봐도 처음 겪는 거라서 완전히 꽝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안내멘트가 나왔고, 지진 발생. 학생들은 즉시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하십시오. 흔들림이 멈춘 후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랐지만 다행히 학생이 없어서 다행이었고, 저희는 또 우리 학교가 바다 앞에 있잖아요. 네네. 바다 앞에 있다 보니까 지진 해일이 날까봐. 아, 그죠.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 어디로 대피시켜야 되나 뒷산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오후 한 3시 정도인가? 여진이, 네, 여진이. 또 한 번 있었다는데, 그때는 제가 출장을 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안내 방송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여쭈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책상 아래로 들어가고 멈추고 난 다음에 교육활동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비가 참 잘 돼 있는 학교가 공소초등학교인 거네요. 네, 저도 그 안내 그 연계하는 방송이 나올 거라고는 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냥 방송 장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연계해서 방송이 나와주니까 이게 모든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요거를 지진정보 직접 연계 서비스라 그래서 지진정보 직접 연계. 가장 지진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지진 재난 문자를 수신을 받는 건데, 학교 측에서는 지진이 발생을 했음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기상청과 교육청이 다이렉트로 그런 지진 방송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지진 정보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진 정보를 받아서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서비스입니다. 혹시 학교에서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지진 대피 교육은 1년에 2번 정도. 아, 두 번이나? 네, 꼬박꼬박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상시에도 선생님들이 틈틈이 안전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북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4.8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전국에 재난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삐삐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문자가 울리니까 막상 나는 흔들림을 느끼지 않았고 이렇게 문자를 꼭 보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요? 지진의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 지금 발송하는 문자 체계는 전부 규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규모 기준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흔들리는 진도를 기반으로 해서 발송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흔들림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을 설정을 할 때 규모 기준에 광역시도 단위였다면 지금은 진도 기반의 시군구로 세분화해서 송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기술이 거기까지 가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건 아니라서. 네. 최근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좀 지진에 대한 심각성, 경각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대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지진 정책에 대해서 인식은 좋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연계 서비스가 모든 학교마다 될 수만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아무래도 부안 지진 겪으시면서 교감 선생님이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서비스를 많이 홍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상청에서도 지진을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보하는 업무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